감사합니다. Hello, thank you. Yeah. Nice to meet you. Can I make a picture? Yeah. Stadt von hier oben schon, von der Kabelbahn schon. Ah, genau. Beeindruckend. Also da ist es ja auch sehr schön irgendwo. In dem Fall Stau. Wie viele das? Ja, ich finde es beeindruckend. So. Jetzt sieht man erstmal die ganze Größe von Seoul. Das hat man, wenn man unten in der Stadt ist, gar nicht so das Gefühl dafür, wenn man jetzt hier steht und die ganzen Lichter sieht. Beeindruckend. Gut, hat einen schönen Charme. Also Sie können mehr schöne Aussicht schauen, da oben. How are you? How was the mind? It's the same weather like here. I don't know that it's so hot at the moment. Yeah, okay. 2050? Yeah, 2050. I know it. I place on the second team. I know. I saw the your picture then. Oh, I know. Yes, I think we play 5 minutes together in a friendly game. Beginning we have like training, yes, something. Yes. Mm-hmm. 지금 그 한국 사람이 보는 거랑 독일 이제 코치님이랑 스카우터 보는 이 아이들의 관점이 완전 다르거든요. 무슨 관점 보는지 그 관점만 알 수 있어요? Einfach. Ich finde was für mich wichtig ist, ist so Handlungsschnelligkeit, wie orientieren die Jungs sich auf dem Platz und technisch sauber zu sein. Können mit Potenzial, mit dem meisten Potenzial, nicht die jetzt groß und sich durchsetzen können, weil sie einfach körperlich besser sind, sondern die, wo... Ja.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도 조금 눈여겨볼, 아마 그런 선수, 가능성이 있는 선수도 아마 뽑을 거예요.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 만약 골든11에 나왔던 이 선수가 진짜 마인츠에 딱 뛰고 있을 때 강인이가 지금 이제 국가대표 뛰고 어렸을 때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런 그림을 미하엘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야, ich hoffe, dass er so gute Augen haben.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 골든11 언리미티드 대망의 3차 선발전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일정을 시작했는데 선수들은 더 먼저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일정에서 각 두 경기씩 펼쳤던 이 세 팀인데 오늘도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돋보였던 선수들이 있지만 또 남은 두 경기 동안에 각자 팀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첫 경기는 이 블루팀 승리의 파랑새와 블랙타이거가 만났습니다. 하나, 둘, 블랙타이거! 재밌게 하자. 야, 재밌게 해. 즐겁게 열심히. 오케이, 하자.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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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하자, 올려서! 네, 확실히 어제 2패를 했던 블랙타이거가 지금 전방 압박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세도 선수들이 더 빨리빨리 하자. 가자 이런 분위기를 처음부터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자 이런 분위기를 처음부터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바로 가네요. 초반에 기세가 무서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간다는 느낌이. 네. 야, 이시율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대박. 골을 만드는. 오! 와, 그대로! 오! 와, 떴어요. 지시율 선수가 어제는 골대를 맞췄던 불운에 시달렸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첫 번째 공격 작업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골로 넣었습니다. 나 너무 좋아. 이게 축구이지. 아, 좋아요. 좋은 패스. 아, 지혜예요. 인지의 오른쪽 돌파. 인지의 크로스. 야, 지금 크로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격수도 잘 들어갔지만 공간을 내주는 크로스였거든요. 네. 좀 더 빠른 선수가 두 명의 선수가 있었다면 골로 넣었어. 아, 지윤님이 너무 빨라요. 아웃도반보다 빨라요. 아웃도반. 벌려. 됐나? 일턴. 나가! 마무리. 아, 좋은 슛이었습니다. 자, 한번 멈춰놓고 현우형 아하. 걷어냈어요. 야, 패스. 야, 체크. 야, 지금 박민규 골키퍼 두 번의 선방이 나왔죠. 윤건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고 2차로 발생되는 이 허윤준 선수의 슈팅까지 선방하는 모습,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느끼는 거지만 이 골 때는 골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아, 골대가 문제인데. 반대 슈팅 앞에! 나가! 이현준 슈팅! 아하! 살짝 빗나갔지만 이런 슈팅은 괜찮죠? 네. 먼 거리에서 때려줬을 때 수비수들이 좀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동료들이 이미 안쪽에다 선수가 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스를 하거나 플레이를 멈추는 상황이었으면은 상대에게 흐름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으로 이어가야 돼요. 네. 역습 찬스. 자, 허윤준. 앞에. 제주도에서 온 허윤준입니다. 앞에. 네. 윤가. 정말 누구보다 윤건을 외치는 강선주 캐스터님이시네요. 아.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세모니가 그냥 너무 좋고 신나요. 윤건이요. 작은 체형에도 볼을 잘 지켜내고 슈팅 능력도 좋고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수비력도 좋은 선수인데 오늘 중거리 슛으로 공격력을 보여주네요. 이거는 박민규 골키퍼가 방향을 잡았지만 골대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 윤건 선수는 참 이 팀의 분위기를 쥐락펴락하는 선수입니다. 가운데, 됐다. 다시, 오케이. 아이고. 자, 갑니다. 이현준 선수입니다. 아, 압박하는 거 보세요. 지금 두 명, 세 명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어요. 자, 다시 윤건입니다. 윤건이 좋은 패스를 했고요. 장희연. 장희연 골대. 오늘도 여지없이 골대가 받아섭니다. 이쪽 골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골이 들어간 그 찬스에도 골대를 막고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반대 직각! 반대! 나와! 클리어! 윤근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약간 10번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데요. 그치 않아? 네. 공격적으로 슈팅도 이어가고 있고 맞아요. 패스도 넣어주고 있고요. 너무 보기 좋아요. 자, 프리킥입니다. 8번 준비하고 있는 현우영 선수입니다. 왼발로 처리할 것 같죠? 현우영,
전희영 왼발! 오! 골대 맞습니다! 전희영 왼발! 오! 골대 맞습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우와! 야, 뭐야? 이 골대가 정말 선수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2번 플레이입니다. 어제부터 골대를 만든 횟수가 지금 이제 거의 10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좋아, 이건. 네, 나금 버텨, 나금 버텨, 오른쪽! 어, 역습 찬스. 자, 블랙 타이거 역습입니다. 아하. 자, 임지혜 선수가 스피드가 워낙 좋은 선수인데 허나겸이 수비 타이밍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덤비지 않고 네. 끝까지 물르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거든요, 뺏을 타이밍을. 아,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미래도 밝습니다. 자, 기회! 굿터치! 굿터치! 자, 기회! 굿터치! 자, 기회! 굿터치! 들어갑니다! 이시율의 멀티골이 나옵니다! 멀티골! 아, 멀티골! 터치가 기가 막혔어요. 와, 이거는 첫 터치가 득점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패스로 연결은 좋지만 첫 터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바로 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터치였어요. 자신감 있는 골이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드리블 조금 자신 있게 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독일어로? 아, 네 클래스? 어, 이거 뭐야? 네 클래스, 월드 클래스다. 아, 물론 모든 선수, 여기 계시는 선수들 다 월드 클래스 튀었으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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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저! 골! 이거 뭡니까? 어, 표현을 해주자마자 바로 한 골 더 넣었네요. 네 클래스! 해트트릭이 나옵니다! 뭐야, 오늘? 해트트릭 3대1 3대1 해트트릭 3대1 해트트릭 3대1 해트트릭 Auch überlegt abgeschlossen, nicht einfach draufgehauen, sondern linken Fuß ins Eck. Ja, gestern hat auch schon 2 plus bekommen. Er hat da hinten gespielt und das kann auch. Er ist einfach so ein schlauer Spieler. Er kann, glaube ich, überall spielen. Den kann man halt dahin ausbilden. Ne? Kannst du sagen, auf der Position sehe ich ihn. Da bilden wir ihn hin aus. Ich glaube, der ist recht flexibel. Black Tigers! 네, 오늘 더 연장으로 아니, 어제 두 경기를 졌기 때문에 오늘 블랙 타이거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와.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정말 경기를 잘했던 파랑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네요. 아, 너무 보기 좋아요. 3대1로 앞서가는 블랙 타이거 팀이고요. 3대1로 앞서가는 블랙 타이거 팀이고요. 바로 이어갑니다. 바로 한 골도 이어가요. 3대1이 아니군요. 4대1이 됩니다. 네 번째 골의 주인공은 박호중입니다. 4대1이에요. 4대1. 어떻게 된 거죠? 4대1? 4대1이에요. 야, 괜찮아. 야, 괜찮아. 기쁘고 신나고 너무 좋아요. 좀 아쉬워가지고 경기가 잘 안 풀렸어. 자, 이번에는 잘 막아냈어요. 박호중 선수가 4번과 4번 그리고 8번과 8번. 네. 사이드 백을 봤는데 키 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싸움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4시에 기상해가지고 좀 몸이 안 풀린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야! 지금 선수들이 분위기가 완벽하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박호중 선수가 시즌 1, 시즌 2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득점을! 또 한번 올라갑니다. 박진수 선수의 초반 패스! 막아냈어요.
아, 역습인가요? 아닙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올려줬고요. 다시 한번 바꿔줘, 바꿔줘가. 다시 한번 바꿔줘, 바꿔줘가. 정말 블루 팀의 수비 라인이 다 무너졌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블랙 타이거가 압박을 하고 네. 시종일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자, 왼쪽 돌파. 정말 시원하네요. 와, 또 사이드로 올라갑니다. 역시 박호준 선수도 득점 이후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볼을 달라, 볼을 나가자, 볼을 뺏어내자, 더 압박하자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서로 동료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졌습니다. 와, 임지혜를 보는 패스 잡았어요. 오, 아, 막아냈네요. 오, 자, 입니다. 야, 이런 모습 정말 네. 기가 막힙니다. 오, 정말 치열해요. 이민기와 임지혜의 엄청난 부딪힘이 발생했습니다. 박빙입니다, 박빙. 그리고 볼을 뺏긴 뒤에 이후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아. 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잘해서 볼을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선수들을 바꿔주면서 포지션도 조금씩 변화가 있네요. 네. 앞에, 앞에. 지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파랑색 팀이고요. 그렇죠. 아하. 하지만 찬스는 다이버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다. 수비도 견고하게 하고 있고요. 자, 조은겸 선수가 들어왔죠. 조은겸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박호 중에 정말 좋은 커트가 나왔습니다. 예. 어제보다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나 좋습니다. 성장했어요. 네. 네. 하루 만에 성장했네요. 맞아요. 사실 이 카메라 앞에서 경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아, 휘슬이 나오나요? 나오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자, 이 위치라면 어떤 프리킥을 구사하는 게 득점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스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키커로 나선 선수는 임지혜입니다. 임지혜 선수에게는 플로리안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언리미티드. 슈트도 그럴 건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슈팅도 리미티드가 안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임지혜! 아, 우리가 밖에서 떠들다 보니까 약간 힘이 좀 들어갔어요. 이거는 임지혜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강성주 캐스터님이 너무 크게 압박을 넣어줬어요. 미안합니다. 네. 부담이 너무 부담을 많았어요. 많이 줬어요. 슈팅도 잘 때렸는데 골이 안 들어가가지고 뭔가 아쉬운 게 많이 남았어요. 그 중간에 뛰다가 그 뒤꿈치에 맞아서 좀 아팠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또 치혜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혜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혜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지혜님이라고 해도 돼요. 이미 정경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맞아요. 결정력도 어제 플레이는 좋았지만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결정력이 좋거든요. 자, 임지혜입니다. 네, 임지혜. 자, 임지혜입니다. 네, 임지혜. 결정력이 좋거든요. 자, 임지혜입니다. 네, 임지혜. 결정력이 좋거든요. 자, 임지혜입니다. 네, 임지혜. 정말 기쁘네요. 네. 아니, 모든 선수들의 득점이 기쁜데 이게 앞선 시즌에서 또 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성장 과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만